네, 안녕하세요. 총옥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우리 시청자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담병, 쉽게 해서 홍요, 요변 담병인데 홍요치고도 이 유약의 발색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손으로 만지게 되면 착 감는 느낌, 붓는다는 느낌, 아기 같은 피부. 그러니까 이 유약이라는 것이 보면 표면상으로 봐도 이제 이 도자기 만지는 사람 느껴요. 아, 유약이 유약 발색이 너무 좋고 아주 보강이 좋고 아주 유약 진짜 누가 이렇게 보면은 이런 요즘 나오는 거하고 현저히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공부가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거 요변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홍요치고도 우리가 보면은 뭐 송때도 있고 명때도 있고 원때도 있고 뭐 송청때도 있지만은 이거는 송에서 원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왜 그걸 하냐면 우리가 구분 거의 송때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구분 거의 송때 거 구분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원때는 너무 좀 거칠어요.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느낌이 테토하고 보면 송때 거를 저도 이제 많이 만지다 보니까 이건 송때 거로 보고 아무튼 만약에 늦으면 원초. 만약에 나중에 보면 원초로 보이고 왜 그렇게 보냐면 제가 이 백호구유라고 우리가 주병이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러면 이거 우리는 유리용인데 홍어 요리 저 유리용 청아 유리용인데 백호구유라고 보세요. 이독 저기 봉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독수리인가 하면 보면은 너무 발색이 좋죠. 그리고 모형이 우리가 보면은 이거는 34cm 되는데 이거는 29.5 요 지름이 한 4.5 윗굽 지름이 한 8.5 그러니까 이거하고 한 5cm 정도 차이 나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이 담병치고도 그때 당시 이제 우리가 송때도 있지만은 그 원때도 있고 명때도 있고 청때도 있어요. 담병 우리 특히 청때 그 강의 때 많이 담병이 많이 나와요. 이제 그 미국 이제 중국은 이제 대대로 이제 방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내가 왜 그러냐면 이 가락지 모양하고 이 가락지 모양 똑같아요. 그리고 이게 원때 거는 맞아요. 이거는 왜냐면 밑굽 한번 보세요. 밑굽은 사실 현재 백호구유라고 써 있지만 가마가 이제 원초기 때 백호구유라 가마가 있어요. 원때 백호구유라 가마가 있고 이거 송때인데 위에 이 밑에 구분 부분 송때 거로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테토도 좋고 송때 거는 거의 이런 것이 흡사하다 이거죠. 이거는 좀 약간 거칠고 노태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판문식으로 들어가고 이거는 노태에다가 이제 유리용식으로 이제 연사문에다가 연판문에다가 이거는 이제 유리용에다가 이거 청아 이거 독수리 그리면은 동황인가 아무튼 저는 이제 보고 때 독수리 같아요. 동황이 이렇게 날카로운 게 아니거든요. 독수리 같아요. 이게 내가 우리가 보면은 봉황이라고 하지만은 저는 독수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봉황은 청때, 명때 같은 데는 봉황같이 느끼는 게 있지만은 원때는 독수리 같아요. 이거는 나는 봉황이라고 생각 않고 왜냐면 봉황이 머리 그 얼굴이 모습이 이렇게 날카롭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독수리에다가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잘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청아 유리용인데도 갈색 그 이런 나머지 노태고 상당히 잘했어요. 초현문하고 그러니까 가락지 뭐 여기 그대로 갖고 나면 같은 모양인데 원때 촌대도 송때 걸 모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락지 모양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 모방 때문에 내가 알려드린 거 갖고 나왔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고 아까 전에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하시라는 뜻으로 우리 시청자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자기라는 끝도 없어요. 중국 도자기 많이 나오지만은 이런 도자기 저런 도자기 진짜 너무 무수히 나오지만 진짜 보면은 요즘은 시청자분들은 전문가분들도 너무 많다 보니까 도자기를 표면상으로 발견되다 보면은 느껴요. 벌써 좋은 도자기인데 나쁜 도자기인데.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아셔가지고 좋은 도자기 만나는 차원에서 갖고 나왔으니까 공부가 많이 됐으면 좋고 좋은 도자기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